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인사이드 길드의 으천님께서 시리즈로 연재해주고 계신 레이드 참고 콘텐츠 길드레이드 연구소 거석의 재단 편입니다. 해당 콘텐츠는 각 시즌 길드레이드에 부담없이 입문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로 덱에 대한 연구는 각자의 스타일과 길드 상황에 맞게 가변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특히 시즌 시작 전에 업데이트되는 콘텐츠인 만큼 아무래도 콘텐츠 공개 시점에서는 신규 영웅 및 새로운 덱 연구가 부족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즌의 보스는 그림자 마수, 고대 악마, 분노한 사막 황소벌레, 설인 장군 가스트입니다. 으천님께서는 따로 코멘트를 통해 가스트는 루 금들덱으로 딜이 충분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드라스는 광덱, 화덱에 쓰는 것을 권장하고 고해처 황소벌레에 안드라스가 출격한다면 죽지 않게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또한 근덱은 그림자 마수와 가스트에 우선적으로 분배하고 황소벌레의 부족한 딜은 안드덱으로 채우는 것이 좋을 거라고 첨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안드라스 광속 원딜덱에 철려가 출격하는데 이 자리는 나리로 대체 가능합니다. 보스별 상태 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더 영웅 및 주무기를 선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4마리다 부상 약점이란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보스별 권장덱 소개입니다. 그림자 마수의 경우 안천티가 라카리발, 라카케발 3종을 추천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철려의 첫 출격이기도 하고 철려가 출격하는 대신 나리를 암덱이나 화덱에 보낼 수 있어 좋습니다. 안드라스를 다른 곳에 써야 하는 경우 라피스 리더의 근들덱이 쓰이게 됩니다. 고대 악마는 클카 구노, 클라 구노, 클칼 구노 3종을 추천합니다. 암속에는 클로드 암속 원딜덱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죠. 단 가스트 장군에서 지속 원딜덱을 쓰려면 카마일이 필요하므로 암덱 카마일 자리에 나리가 들어가거나 승급 카리나가 출전하면 됩니다. 분노한 사막 황소벌레는 비교적 여러 구성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해차에서는 엘루나비, 고해차에서는 안루나비, 레신유리가 추천됩니다. 헬리오스를 작용한 안드라스 리더가 기대 딜은 가장 높지만 자칫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레신유리는 튼튼하고 무난하지만 근들덱이 쓰일 곳이 많으므로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설인 장군 가스트는 티카 메양과 루레유리 2종이 추천됩니다. 즉 지속성 원딜덱을 사용할 것이냐 근들덱을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덱의 파츠 구성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3타를 친다고 가정했을 때 겹치지 않는 최적의 덱 소개입니다. 자신의 덱 상황에 따라 길드 진행 상황에 따라 추천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하기 싫은 기피 보스, 운용하기 싫은 기피 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덱 운용의 참고 자료로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려 접대 시즌이라 그런지 철려를 광덱에 기용했을 경우 3타 구성이 매우 깔끔해지는 것이 보이네요. 이번에는 특별히 기피 보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림자 마수 2타 덱까지 구성해주셨습니다. 안드라스 리더의 광속 원딜덱과 라피스 리더의 광속 근들덱을 모두 데려가는 식으로 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룰의 요리로 마수 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3타까지도 가능하겠네요. 항상 좋은 정보 제작해 주시는 인사이드 길드 으천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문 URL은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겜도TV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